개그맨입니다. 2013 대표 대세녀이자 UFC가 낳은 최고의 섹시스타 강예빈 씨와 이수정 씨는 완벽한 몸매로 남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본인 몸매에 좀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잘하신다. 아유, 저는 라인이 좋으니까. 본인의 몸매에 본인이 얼만큼 만족하실지도 좀 궁금한데. 저는 만족 안 해요. 만족을 한다면 관리를 안 하겠죠. 야, 위험해. 지금 이 몸매를 만족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참, 아 진짜. 이거 잘못하면 안티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하나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컴플렉스는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손에 굳은 살도 많고 굳은 살도 많고. 아니 강예빈 씨 정말 그게 다예요? 몸매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죠. 솔직히 많이 쓰고 촬영 있고 거의 안 먹어요. 많이 붓는 체질이라서 우유 많이 먹고 자고. 저도 되게 많이 붓는 체질이라 예, 예. 촬영 전날에는 10시 이후에 안 먹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뱃살이 그래서 잘 안 쪄요. 김준현 씨 아? 지금 자세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또 방귀 뀐다. 네 괜찮아요. 네 한밤의 TV연의 시청자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이름만 들어도 브랜드인 설경구, 문소리, 단일혜인이 직구 인터뷰입니다. 줄 사는 울소니 씨는 코믹감이 상승하셨고요. 매력 터지는 단일혜인 씨까지 그 직구 인터뷰 시작할게요. 대한민국 명품 배우들이 편지는 조금 더 어렵다. 지금 장난하냐? 더 이상 이런 코믹 액션부터 비밀스러운 러브라인까지 영화 스파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방송에. 이렇게 이렇게 의외로 상태예요. 웃어. 예측 불허 폭소 만발 반전 넘치는 직구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다녀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위험하게 잘생긴 남자 다니엘 혜니. 네, 혜니잖아요. 네. 한국 이름 하나만 지어볼래요? 벅수 어때 벅수? 나 철수 좋아요. 철수. 한국에 많은 분들한테 여자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있어요? Girlfriend. My girlfriend. 진짜요? 여자친구 망고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그 아줌마 배우랑 하셨고 같이 공연하고 싶은 여배우가 뭐 있어? 무슨 전화? 전화 왔습니다. 여배우한테 전화 왔나 봐. 누구니? 누나. 김현수 씨? 근데 나랑 또 하고 싶죠? 당연하죠. 미쳤구나, 미쳤어. 평소에 여자를 유혹하는 혜니만의 기술이 있다면? 기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러니까 뭐 기술 그 잡채 저녁 먹는 거? 저녁만 먹어도 여자들이 다 넘어오나요? Usually. Sometimes, yeah. 이때 해석이 너무 괜찮으시잖아요. 보통 대개. 되게 다른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다. 항상 카메리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카메리. 정우성 씨랑 둘이. 더맨더머라든지 잘 어울린다. 진짜 멀쩡한 두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잘생겼다. 나 그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천만 관객을 가득하겠네요. 혹시 친한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이랑 가끔 연락하고 그 데이비드 키치. 거기서 일하는 거랑 여기서 일하는 거랑 어디가 더 마음이 편해요? 한국에서 네. 촬영할 때 약간 좀 가족 같은 느낌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완전 그냥 비즈니스잖아요. 한국도 다 그렇진 않아. 우리니까 정말 짜증나. 스파이 편에 탑승해 주신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스튜어디스 문소리라고 합니다. 문소리 정체를 모르는 아니 느낌 아는 역할의 문소리. 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실게요. 뭐 개그 콘서트야? 우리 신성일 대 선배님 선생님이 가장 섹시한 여배우로. 와. 문소리 씨를 또. 내가 고전적인 섹시미가 있나 보네요.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몸매? 내가 언제 뭐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았나? 그냥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살았어. 너랑 비슷하네? 비슷한 거야 오빠. 저 이거 드실래요? 박하사탕. 그래. 건지우마마. 실제 남편분이 7번 봤습니다 저 박하사탕. 말 안 하고 넘어가고 드시게 드시고 있어요? 나는 우리 남편 스파이예요? 스파인 것 같아. 우리 남편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 몇 달 됐어? 자주 통화하세요? 촬영 중이라고 잘 못 봤고 영화 찍는 거 맞죠 우리 남편? 안 찍어요. 한번 작업한대요? 네. 요즘 제일 활력소가 뭐예요? 면도.
애기. 저도 알겠어요. 남편 아니고.